추억들 잘 보내셨나? 걱정해서 뭐하고 보냈나? 비교 구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용사 부사를 고등부에서 난급 엄청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비교 구문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명사 대명사가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명사 대명사면 뭐 물어볼 것 같아? 명사 대명사에서 시험 뭐 출제할 것 같아? 수일치. 수일치? 어떤 수일치요? 명사 수일치가 나온다.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가 나온다. 예를 들면 한 사람 지칭했는데 대이라고 말한다든지. 오케이. 여러 개를 지칭했는데 목적어로 이슬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 명사 대명사 수일치는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학원 다닌 친구들은 모양만 보고도 문법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낚시 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글을 읽어봐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다음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오는 패턴인데, 그 관계대명사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앞에 적절한 인칭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물어볼 것이고, 자, 그 다음으로 하나 우리 중학교 때도 다루게 되겠지만 제기대명사가 있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는 우리가 다뤘던 학교 없는 것 같네. 자, 중2 때 배우게 될 텐데요. 감각동사 다들 처음 봤지, 1학기 때. 감각동사 얘기해보세요. Feel. 또. Smell. Taste. Look. Sound. 이런 친구들 있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해석할 때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는가 아닌가를 구분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물어볼 것이다. 보호 적절성. 형용사 부사에서는 보호 적절성을 물어볼 것이고, 자, 비교는 세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최상급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각각의 패턴들을 또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가 진짜 어렵고, 비교 구문을 여러분들이 연습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명작에서 뒤통수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했나요? 뭐를 자꾸 우물우물 부리고 있나? 졸음껏 먹었어요.
자, 멤버들 다 하셨죠? 추석 때 놀다 와가지고 다 힘이 안 나가. 쌤은 너무 취한 나머지 어떤 공간에서 날뛰다가 동영상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그거 찍으러 다녀야 돼. 만나가지고 야, 너 찍었지? 빨리 찍어. 자, 명사와 대명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살펴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명사와 대명사. 명사의 종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는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는 건데,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어떻게 구분하지? 관사요? 인포메이션에 언인포메이션이라고 관사 붙일 수 있는데, 관사의 유무로 판단하나? 쌤은 요거에 뭔가 이제 어떤 패턴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쌤이 깨달은 바는 뭐였냐? 안타깝게도 암기야. 불가상명사 안타깝게도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중1 커리큘럼입니다. 중1 배웠어 학교에서? 학원 수업만 듣고 있나요?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중1 커리큘럼이요. 그러니까 근데 중1 커리큘럼 우리가 밟았다고 해서 중1 때 외우라고 해서 외우나 우리가? 이거 외운 사람 수민이 이거 다 알아? 어느 정도 알아? 외워본 적 있어? 외워본 적은 있어. 외우고 나서 그 하루의 수행평가, 그 하루의 데일리를 모면하기 위해 외웠고 그 이후엔 다 까먹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나 이 친구들은 시험에 출제되고는 한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대명사로 어떻게 받아줄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대명사의 경우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다.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수로 정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수로 받을 거냐 대모로 받을 거냐라는 것들이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치사하게 이거 다 외운 사람만 진행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늘 제시하고 있지? 틀릴 때마다 암기하자. 내가 저것을 퍼니처라는 이 말을 가구? 여기 지금 가구가 여러 개 있는데 대모로 받아보세요. 틀렸어. 그러면 그때 암기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한 덩어리 혹은 집합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을 명화에서는 한계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될 것이다. 한 덩어리나 집합체를 단수 취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정관사 함께 쓰이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고등부에서는 다 쓰여요. 원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언제나 어가 붙을 때가 있고 언제나 안 붙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관사가 있으면 구분하나요? 아니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가지고 고등부 쌤들도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고등부 쌤들도. 그래서 출제가 마냥 되지는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중학교 시험을 위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부 때는 낚시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학교 때 헷갈리고 특히 오마중 친구들 시험 진짜 보면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단 말이지. 맞지? 그런 마음 느껴봤어, 혜린이.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다. 어법이 A부터 H까지 나와가지고 틀린 거 개수 고르고 뭐 고등학교 시험을 내고 싶다더나. 성신 그런 거 내면 풀 수 있어? 오마중 선배들이 밟고 오세요. H까지. 예. H까지 나와, H까지. I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 거기에서 하나만 삐끗하면은 이제 점수 4.5점 날라가고 이러니까 오마중이 대점 맞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근데 오마중이 이렇게 날뛰고 있을 때 라이벌인 발산신이 어떻게 따라가야지. 똑같이 영향을 받고 갑자기 발산도 어려워졌다. 남은 건 신일입니다. 신일도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오발신이라고 하잖아요. 수복이 라이벌 앞에. 오마중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눈물을 좀 흘려야 되지 않나.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 말고. 알았지? 자, 그리고 대명사다라고 말하고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부정대명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 틀만 한번 볼까요? 자,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앞에 문장 무언가를 지칭한다. 앞에 문장 무언가를 지칭하려는 것이 지시대명사라. 그래서 지시대명사도 대체로 시험에 출제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일치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일치가 출제될 것이다. 수일치가 출제될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비교급에서 똑같아. My hair is dark brown, like that of most Koreans. 이렇게 말하면 돼. 머리카락은 어두운 갈색이야.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대시 받아주는 게 뭔가요? 도주가 받아주는 게 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 오케이? 대시 받아주는 게 뭔가요? 도주가 받아주는 건 뭔가요? 도주 뭐야? 라이프스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수일치 읽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읽어서 판단하자. 예린이 잠 못 잤어요? 눈이 이렇게 되는데 졸지 않았는데 눈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야? 자, 그리고 쌤때는 지시대명사에서 지시형용사를 따로 나누진 않았지만 지시형용사도 존재한다. 명사를 꾸며는 지시형용사 한정사입니다. 한정사. 그래서 원래는 지시한정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지시형용사로 퉁친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지시대명사가 뭐고 인칭대명사가 뭐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치? 인칭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어떻게 받아주는 것인가, 1인칭인가, 2인칭인가, 3인칭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지시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무언가를 받아주고자 하는 것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된다. 알았죠? 자, 부정대명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자, 부정대명사는 특정 명사 대신 막연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정. 정해지지 않은 투부정사처럼. 오케이? 부정대명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치면 뭐뭐한 것, 뭐뭐한 것, 뭐 요런 친구들이 그래서 쌤이 이제 딱 들고 있는데 그 빨간 거 예쁘다, 빨간 거 마음에 들어 할 때 거 이런 거 할 때 부정대명사에 해당한다. 오케이? 정확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대명사를 처음에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 대신이라고 했지 앞에 있는 명사 대신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지칭하는 것 없이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중2 시험 범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여기 one, another, other, another, so many all 이런 친구들인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씩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친구. 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용법은
막연한 한계를 먼저 자칭. 여러 대상 중 막연한 한계를 먼저 지칭. 혹은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한계 혹은 한 사람도 가능한데. 자, 우리 여러 명이 있는 우리 일치한 이 기반에 막연하게 한 사람을 지칭하려면, 이렇게 막연한 한 사람을 지칭하려면 뭐지? 혼자만 치는 사람 누구 있지? 원은 없잖아요. 원은. 자, 여러 대상 중 막연한 한 사람, 원 is chewing gum, 껌을 씹고 있다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지칭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원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막연한 대상.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막연한 대상. 그러니까 대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은 저 원 하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가 좋아, Which one do you like?라고 했을 때, Which one do you prefer?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맞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무엇, 이 대상들이 이미 지칭되지 않았어. 그냥 무엇이 좋니? 라고 했을 때, I like yellow one, I like red o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우리, 난 노란 게 좋아. 라고 해서 중1 때 수행평가 하다가, I like yellow thing.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점 감점이요. 알았어?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의 무언가 수식을 받을 때 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막연한 대상을 말한다라는 거는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A번에서 하나 더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그 여러 대상 중 막연한 한계를 먼저 지칭한다라는 게 뭘까라는 건데, 공간이 있으면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A번 확장해가지고 2번 원과 another와 피아노 등등등등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중등 커리큘럼 기준 중2 후반부, 중3 초반에 시험 범위에 등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자, 우리 맞아. 너네 수학에 집합 빠졌다고 했는데 집합 들어가 있나요? 수학에 집합 배워본 적 없어? 선생님, 집합 때문에 수포자라는 말이야. 집합 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집합이 꼭 1단원이어야 할 이유가 뭘까? 방정식부터 했으면 완전 신나게 했을 텐데. 수학 잘해요? 잘하는 건가요? 못할 것 같아요? 수학 잘하나요? 못해요? 욕먹었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어? 선생님이 화가 나는 이유, 나도 똑같아. 왜 방금 말했는데 모르냐고. 쌤쌤은 또 이제 학생 때릴 수 있어가지고 머리 한대 말았어. 이놈의 수학. 하지만 수학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집합이라고 빠진 것은, 이 구성물들이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수학인데, 거기서 기호가 있거든요. 기호. 자, 유니버스 이스다운 U자에 전체, 전체다 이 말이에요. 전체. 자, 전체가 두 개가 있을 때, 전체가 두 개가 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체가 두 개가 있을 때. 왜 U를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생들 그렇게 쓰더라고요. 수학하지도 못하면서 수학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럼 두 개,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 둘 중에서 막연한 하나를 잡아봤을 때, 원이라고 칭할 것이다. 둘 중에 막연한 하나를 잡아봤을 때 원이라고 칭할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디, 아더를 붙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렸어요? 자, 그럼 이번에 전체 집합이 3개인 걸로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3개인 것.
자, 막연한 하나를 원이라고 지칭하면 또 다른 하나라고 할 때는 원래 이거거든. 부정관사에다가 other를 있는 on other인데 붙여서 another라고 하는 거. 근데 the other은 안 붙이는지 모르겠네. 떠더라고 말해. 떠더라고 안 말하고 왜 the other라고 하고 another를 왜 붙여? 자, 그다음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확장 4개 한번 잡아볼까요? 4개. 4개를 막연한 하나를 원으로 잡았어. 자,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 다른 하나. another. 그리고 2개 남았으니까 the others.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만약 하나씩 티치하고 싶으면은 one another another the other 하면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범위가 없습니다. 무한대야. 범위가 없는 경우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나를 잡았어. 나머지들 알아볼라. 나머지는 알아볼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others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the others라고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30명이라고 얘기해보자. 30명이라고. 30명에서 내가 15명인지 17명인지 못 세겠어. 그냥 쌤이 눈으로 대충 봤더니 몇몇은 운마중생이고 몇몇은 신일한국생이네요 이렇게 말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쌤이 지금 숫자 안 쳤잖아. 몇몇으로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죠. 몇몇으로 막연하게 얘기할 때는 썸이라고 지칭을 할 거죠. 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the others로 지칭할 것이다. 이번엔 또 이제 범위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봤어. 자, 선생님 대충 보기에 이쪽 분단, 이쪽 분단, 저쪽 분단 이렇게 나눌 것 같아. 그래서 몇몇 썸이라고 잡으면 다른 사람들 그냥 others 치시면 되고 여기서도 others 치시면 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들을 the others로 말하고 안정해 있으면 나머지들을 others로 말하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 관련해서 중학교 때 은근히 많이 틀려와요. 많이 틀려오니까 정확히 읽기를 연습해야 된다. 정확히 읽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확히 읽어야 될 것이다. 정확히 읽어야 될 것이다. 이해하셨죠?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책이 또 갈리거든요. 자, 옛날 책은 다음 장 바로 넘겨가시고 요즘 책은 밑에 3번 보시면 돼요. 혜린이 요즘 책이니까 앞장 보시면 되죠. 자, 대명사의 일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명사의 일치다. 옛날 책은 말해주는 게 없군요. 아니, 명사에 따른 수식어. 수식어 봐야 되지, 그러면. 자, 수식어 보겠어요, 수식어. 자, 나도 공개하지. 자, 가상명사, 불가상명사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건데, 자, 가상명사, 불가상명사에 따른 수식어.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고등부 내신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대신, 중학교 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중학교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도 나눠준 기출 플러스 문제 풀다 보면
해석이 되고 정답이 없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답지에 봤더니 불가사한 명사에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때 열 내지 말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he seems to have a few interes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interest는 셀 수가 없었기 때문에 few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이야. 여러분들 책에도 보시면은 리를 인터넷 쓸래요 말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쓸 수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 따른 알맞은 수식어 고르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가상명사의 수식어, 불가상명사의 수식어, 공통부분 이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암기해 주셔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셀 수 있을 때 great number of, 셀 수 있을 때는 many number of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셀 수 없는 경우는 much와 amount, d를 사용할 수 있다. d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상명사에다가 이 불가상명사의 수식어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불가상명사에다가 가상명사의 수식어를 쓸 수가 없다. 이해했나요?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a number of wat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few와 little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few와 little 구분함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주 가끔씩 이 공통 부분이 헷갈리는 친구들 있는데, 공통은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알았나? 듣고 있습니까? 가마로부터 다 뽑아오라고. 자, 그 다음에 매니어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 친구들은 중요하지는 않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1000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방법 암기도 아니고 얘는 참고예요. 어차피 시험범위에 포함되면 그때 다시 이 찬에서 들어본 건데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 찬에서 했던 건데 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책들 앞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요즘 책은 뒷페이지 밑에 메모할까? 내 자리가 없네요. 옆에 메모 계속 펴놨습니다. 대명사의 일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명사의 일치, 우리 세차 기준을 옆에다 적어볼게요. 대명사의 일치. 이거 그냥 간단해. 무엇이냐면, 앞에 명사의 숫자와 인칭 혹은 지시 대명사 혹은 가끔 부정, 이 대명사들의 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다. 앞에 있는 명사의 숫자와 인칭, 지시, 부정 대명사들의 숫자를 맞춘다. 했나요? 문서 참 무섭나요?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 별로? 네. 자, 그러면 우리 요즘 책들도 뒤로 넘겨보시고, 옛날 책은 116페이지, 수민이는 116페이지, 그리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1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재기대명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기대명사가 뭘까? 재기대명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예요? 네, 재기, 다시 돌아가다 이 말, 다시 돌아가다. 그래서 재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재기용법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기대명사는 첫 번째 뭐가 쓰냐면 1번, 여러분 똑같아요. 주어와 같은 목적어를 사용할 때, 주어와 같은 목적어는 재기대명사로 표현해야 된다.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기대명사는 우리나라 문법에 없기 때문에 은근히 고등부에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해했나요?
그럼 있지 노래 있잖아. 달라달랄 I love me라고 하나요? 아, I love myself라고 하죠. 그렇게 제기대명사를 알려주는 이 친절한 아이고 어떻게 캔즐 해야겠죠. 있지 별로 안 좋아하나? 왜? 뭐 좋아해? 딱히 없어? 뭐? 아이브. 아이브는 세상에. 쌤은 악성 뉴진스이기 때문에 특히 제일 싫어하는 거 르세라핌. 자, 그 다음에 자, 강조용법.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강조는 어떻게 된 거냐? 두 번 써서 강조했기 때문에 두 번 써서 강조했고 두 번 썼기 때문에 여기나 제기용법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이 제기용법에서 주어랑 목적어 같다라고 하면 필수 문장 성분이 명사 자리에 주어와 목적어. 그럼 목적어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강조하는 제기 대명사는 사실 부사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략해도 괜찮다. 이해했죠? 자, 제기대명사를 통한 강조 표현인데 제기대명사를 포함한 강조 표현.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 혼자서,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만 주로 표현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직역하시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된다. 이해나? 자, 직역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죠. 원이랑 원하더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이랑 원하더만 쌤이 다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둘 중 하나와 남만 뒤에 하다 셋 중 하나는 글로 돼 있지만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더 좋다. 내가 그려놓은 거 있지? 그려놓은 거 그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대명사 악어는 반드시 앞에 관사등의 한정사가 붙거나 복수형으로 쓰인다. 이거 쌤 얘기했던 거. 어나더 단수명사, 악어 복수명사, 어나더 다른 하나 의미함으로 자, 무엇? 단수명사를 악어 다른 등 복수명사를 수식한다. 여기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수 복수. 자, 1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만 문제 풀어보다 보면 오늘 배운 게 뭔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잠깐 휴식하겠습니다.